오늘도 평화로운 푸나펑 세계. 아이고, 아유, 오늘은 좀 빡세구만. 아, 맨날 랩 배틀을 하는 바람에 목이 나만나질 않어. 아, 자기야, 오늘은 좀 쉴까? 오랜만에 데이트하면서 놀자꾸. 어, 그러네. 데이트 너무 좋다. 최근에 완전 핫한 축제하는 곳이 있다는데 글로 가볼까? 근데 여기 배 타고 가야 된대. 그래? 좀 뭔가 보네. 오케이. 간만에 푹 쉬면서 맛난 것도 많이 먹고 놀자고. 오, 여기 뭐야? 대박 힙한데? 되게 이국적이고 이쁘잖아. 와, 리얼.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자. 뭐가 있는지 겁나 궁금하네. 잠깐! 자자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vs Clip. 와, 야,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새로운 의문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뭐 주인공급의 포스를 풍기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새롭게 주인공을 차지하려는 모양이에요. 자, 클립이라는 의문의 인물과 만나 남친과 여친 바로 한번 만나보죠. 금요일 오후, 그리고 난 이 마을에 문을 수호하는 남자. 오, 뭐야, 클립의 여자친구인가요? 이름이 헤이즐이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공룡처럼 생겼네. 잠깐, 배잖아? 지금 이 시간에? 자, 지금 남친이랑 여친이 배 타고 그냥 쩔레쩔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지루했는데 좀 재밌어지겠는걸? 만났다. 예이, 클립 등장. 어? 지금 헤이즐이 있는 자리 원래 여친 자리인데? 어? 주인공 뺏겼어. 잠깐만. 삐. 아, 나 너 알아. 최근에 그냥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랩 배틀러 시끄럽게 하고 다닌다는 녀석이 바로 너지? 삐. 뭔 소리? 난 그냥 랩 배틀 했을 뿐인데. 어, 그래. 요새 SNS에서 핫하다는 캔디 캔이 갖고 싶은 거지? 그 사탕 가게는 여기 문 지나가면 바로 앞 저기 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제안할 게 있거든. 너 랩 스킬이 그렇게 쩐다며? 나랑 그러니까 랩 배틀 한번 붙어보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푸나팡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 랩 배틀이야. 아, 하하, 진짜. 클립인지 뭔지 선 넘네. 누가 뭐라 해도 푸나팡 세계관 최강자는 남친과 여친이라고. 어, 그리고 좀 클립 모드는 조금 빠르네요. 속도가 아직까진 첫 곡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어, 뭐야. 자, 그리고 이 클립 모드에는 무려 새로운 커맨드가 추가되었는데 저렇게 뭐 공격을 피하거나 제가 직접 공격하는 그런 커맨드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이스 3번을 연타로 따다닥 눌러야 됩니다. 자, 무빙으로 빠따 피해주고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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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성격이 시키려면 저거 아까 표시 뜨자마자 바로 빠르게 탭 빠바박 눌러야 돼요. 아 그나저나 저 위에 헤이즐인가 저 녀석 원래 저기 우리 여친 자리인데 나와 임마. 아 근데 뭐 여기는 아직 클립이랑 헤이즐 홈그라운드니까 이해해줍시다. 어? 지금 저녁까지 레페트리 이어졌거든요. 아니 분명히 휴가를 좀 즐기러 왔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또. 그래 역시 괜한 소문이 아니었구만. 엄청난 랩 스킬을 갖고 있어. 준비하는데 한 몇 년 걸렸겠는걸? 하지만 아직 두 곡이나 더 남았다고. 아 나 좀 내버려둬 뽀삐. 자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밤새도록 랩 배틀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클립의 목소리는 약간 묵직한 느낌의 노래군, 목소리군요. 역시 뭐 주인공을 노릴 법한 느낌의 캐릭터긴 해요.
아직까지 뭐 어려울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뒤에 캐릭터들 보니까 쟤네들 다 오리지널 캐릭터겠죠? 지금 랩 배틀 소문 나가지고 전부 다 구경 나왔어요. 어, 노래 좋다 이건데 이거. 오케이. 아, 공격 마이크 어택 피해 두고 무빙. 한 마이크 공격 마다를. 어, 무빙. 야, 이거 스페이스까지 눌러야 돼 가지고 방심하면 안 돼요. 아, 남자친구는 언제쯤이면 좀 쉴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정도로 그냥 랩하면은 3대 결절 걸릴 법도 한데. 안 한 거 타지 않고 휴가 와서도 와빠톨 어택! 아 피해! 빠마마마 아! 받아라 마이크 어택! 어라! 피해주고 짜라다라당 에이 뽕! 주인공? 의림도 없지! 푸나펑 세계관 최강 짜는 남친이랑 여친님이시다. 마이크 요요에 한번 딱 맞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클립이거든요. 아, 잠깐만 저 위에 뭔데?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거야? 아, 하이! 오랜만이구만. 저 위에서 너희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오, 뭐 악당의 등장인가 본데요? 오, 그러면은 다른 시민들 어디 갔어?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치료하고 있어. 그래, 오케이, 알겠어. 어, 좋아, 좋아. 저 뒤에 풀 엄청나. 우리들의 마지막 세 번째 곡을 위해서 텐션을 좀 더 높여주는구만. 아니, 뭐, 지금 악당들이 습격해온 상황에서도 랩 배틀이 나와, 이거? 어쨌든, 뭐, 시간이 별로 없어. 마지막 한 곡 아주 화끈하게 즐겨보자고. 삐버삐버! 총공격이다! 깽깽들아! 오, 피해! 와, 이거 스페이스까지 있어가지고 좀 정신없면. 자, 마이크 공격 한번 세게 매겨주고. 마을이 불타는 상황에도 랩 배틀 계속 이어갑니다. Let's go! 가보자, 가보자. 에이. 오. 세상이 종말이 다가온 듯한 아주 절망의 사운드군요. 아, 뭐 약간 내가 봤을 때 이 푸나팡 세계에서 정상적인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클립 뒤에 있는 헤이즐도 지금 보면은 뒤에 그 불쇼 벌어지고 있는데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 핑크 튀기고 있어요. 에이 가보자. 근데 세 번째 곡은 확실히 딱 적당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난이도인 것 같아요. 떨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와, 가자 클라이막스로.
오야 변주까지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도 마지막 곡이라고 갖고 있는 모든 랩 스킬 전부 다 활용합니다. 따따따따 뿌이. 오 뭐야 엔딩도 있네. 당신은 생존했습니다. 아 맛있는 캔디도 얻었다고 해요. 후 다행히 주인공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잠깐만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 뭐? 부딪힌다!